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위메일입니다. 네, 게임주. 사실 지금 뭐 이런 전쟁의 폭풍 속에서는 약간 비껴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좀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 과대된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많은 분들께서 예전에 이제 게임빌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게임빌에서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사명을 변경한 만큼 홀딩스가 들어간 만큼 지주회사로서 이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존 게임빌이 하고 있던 모바일 게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회사들 때문인데요. 그 컴투스의 지분을 한 31.8%, 그리고 컴투스 플러스를 100%, 컴투스 플랫폼을 100%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국내 이제 세 번째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지분도 한 16.7%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 사업이 지주로서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그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조금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그 컴투스 플랫폼 같은 경우가 C2X라고 하는 컴투스 그룹 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이제 발행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중에 지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C2X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게임상의 재화를 C2X로 교환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코인원이라든지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또 현금화할 수 있는 C2E 게임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1분기부터 시작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C2E 게임 그리고 그 블록체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사업이 더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인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대표적인 글로벌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3N이라고 해서 NC, 넥슨, 그 다음에 넷마블 이렇게 세 종목을 이야기를 많이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이래서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P2E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 총 한 20종 정도 게임이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총 6종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블록체인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앞으로 넷마블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P2E 게임에 대해 조금 포인트를 맞춰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결국은 이제 지금 자체 코인 발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코인 백서도 좀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자체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본인의 게임 플랫폼에서 이렇게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게임의 재화를 자체 코인으로 변환하고 자체 코인을 다시 한 번 더 거래소에서 변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컴투스 홀딩스, 넷마블뿐만 아니라 뭐 위메이드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P2E 관련된 모멘텀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